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제가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제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 그림에 집중하면, 슬픈 생각들을 잊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림을 그려왔는데, 오로지 저를 위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림은 나를 위로하는 행위, 나를 위로해주는 도구? 약간 그런 수단이었는데, 저는 그 그림 속에 주인공들을 늘좀 굉장히 행복한 상황으로 그려요. 그렇게 되면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늘 주인공들을 웃고 있고 가장 빛나게 아름답게 모든 상황에서 가장 찬란하고 빛나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보다 보면 어떤 날은 제가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많이 흘러서 실제로 정말 많이 치유가 되고 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That's given to us all. It gathers round each night, each morn. We watch it pass and grow.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 Hands.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어떤 굉장히 긴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 분들한테 받았는데 각자 너무너무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뭐 가족과 헤어지고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뭐좀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연히 제 그림을 보고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제 그림을 지금까지 보러 다닌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있고 몸이 아프고 오랜 시간 병원에 있는데 또 병원에 걸려 있는 또 저의 그림을 보고 또 그림을 보고 굉장히 위안받고 위로받고 행복했다. 제 그림 보고 있으면 어디론가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행복해, 마음이 행복해졌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내 그림을 보고 행복해질 수 있구나.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저는 제가 제 그림을 보고 행복해할 어떤 불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더 삶이 행복해지고
슬픈 일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또 그림을 계속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의 힘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 일단 되게 짧은 한 순간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유고 앞으로도 그림을 그릴 이유인 것 같아요. 초록의 세상을 그리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 거제도에 와가지고 처음에 딱 정말 숨고 싶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5월이었어요. 처음 왔던 게 5월 달이고 5월에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데 하필 딱 그때 그 엄청 푸른 초록색의 산과 그런 숲속에 잠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당분간 있을 곳은 여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구장창 숲들만 찾아다녔어요. 계속 계속. 숲을 찾아다니고 거기서 또 예쁜 곳을 보면 그리고 또 숲에 있는 나를 그리고 나무와 함께 있는 나를 그리고 또 우리를 그리고 숲을 헤매는 우리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너무 힘들었던 시기를 버티는데 그 초록색 순간들이 진짜 저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여전히 5월이 되면 이곳을 여기저기 보러 다니고 그러고 있죠. 한 번씩은 이렇게 굉장히 환하게 노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노란색이 저는 되게 좀 치유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보타닉 가든은 좀 굉장히 환하게 그려볼 생각인데 왠지 그러고 싶어서 좀 환하게 그릴 생각이에요.